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조색과 함께하는 캐네디언 로키 하이킹 시리즈. 오늘은 카나다 스키스에 있는 발디 패스 트레일 스노우슈잉 하이크로 함께 출발합니다. 캘거리에서 발디 패스 트레일 주차장까지 약 1시간 90km입니다. 주차장에서 길을 건너면 바로 이정표가 보입니다. 왕복 8.6km, 마더로이트 4시간 코스입니다. 주차장에서 40번 하이웨이를 가로지른 다음 이정표가 보이면 계속 연결되는 숲속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뭇길마다 소복히 쌓인 아름다운 설경. 정말 멋집니다. 네, 눈이 제법 내려서 발목까지 찹니다. 이제 스노우슈잉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르막길에서는 스노우슈잉 장비를 착용한지라 숨이 가빠집니다. 지금 보는 측면에서 왼쪽이 발디패스 사우스 피크,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림 같은 캐니언 로키의 설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란 시가 생각이 납니다. 오르막길에서 잠시 고민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킥고잉 합니다.
마치 영화 속에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우, 동물 발자국이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